자, 베일에 쌓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을 단서로 함께 맞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꼼짝마 퍼즐을 맞추면 선물을 쏜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 팡팡. 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 네, 오늘은 승재 MC가 아니라 예, 편대장이 쏘겠습니다. 댓글에 편대장 나왔다고 예, 즐거워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자, 울산 팡팡은요, 3분 안에 무작위로 뒤집히는 퍼즐을 보시면서 아, 이게 무언가 맞춰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3분 안에 가장 먼저 예, 이걸 맞추시는 분께 5만원 상당의, 야, 무려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댓글창에 그 시작과 끝을 좀 구분해 놓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 그 중에서 정답자를 선정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한번 당첨되신 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를 드리고자 향후 한 4주간 정답자에서 좀 제안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치 있는 오답과 정답을 아깝게 놓치신 분들께도 선물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창 제작진 안내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면서 울산 팡팡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재 MC는 막 이렇게 총도 쏘던데 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예, 선물팡, 퍼즐팡, 울산 팡팡! 총 60개 퍼즐 조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주세요. 이야, 왼쪽 위 하늘의 모습이 먼저 나왔습니다. 요즘 뭐 하늘 참 예쁘죠? 구름하고 네, 파란 하늘의 모습인데 이걸로는 오늘 답을 맞추기가 힘들죠. 예. 자, 다음 퍼즐 뒤집어 주세요. 아, 나무, 예, 산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자, 아직까지 댓글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또 하늘 유유. 하늘이다. 너무하네, 유씨. 아, 저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작진. 예,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뭐 슬슬 장소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과연 정답일지 다음 퍼즐 넘겨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물이 보여요. 물이 보여요. 예, 오늘 하늘, 또 나무, 그리고 물이 보입니다. 뭐 솔마루길, 소나무수, 간절곶, 작천정, 울기등대, 대화막, 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멈추겠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맞히셨지? 예, 이야, 정답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야, 사진의 정체, 이곳이 어디인지 정답 지금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왕암 공원과 많이들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정답은 동구 주전동에 있는 주전몽돌해변이었습니다. 야, 정답자를 이제 공개해야 할 텐데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맞히셨지? 저는 진짜 감을 못 잡았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울산의 멋진 겨울바다 풍경을 한번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주전몽돌해변은 동해안을 따라 1.5km가량의 긴 해안에 동글동글한 까만 몽돌이 길게 늘어져 있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전몽돌해변의 몽돌과 바다가 만나 이루는 파도소리. 예,
동구의 소리 구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변엔 노란 바위, 샛돌 바위 등 많은 기암 괴석이 있고요. 산과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국도는 드라이브 코스로 아주 으뜸입니다. 주변에 볼만한 곳들도 많아서 울산을 찾는 많은 분들께 겨울 관광지로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야, 겨울바다 이번에 안 가보신 분들, 뭐 울산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타지에 계신 분들과 꼭 한번 놀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몽돌 해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정답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단한 분이군요. 자, 정답자는 예, 워터 밤 양갱님이 주전 몽돌 해변을 정확하게 또 가장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맞춤법까지, 맞춤 틀리신 분도 꽤 계셨거든요. 주전 몽돌 해변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밤양갱님은 카카오톡 채널 예 UBC톡 검색하시고 저희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방송 말미에 오늘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들, 재밌는 또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따로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퍼즐팡, 선물팡, 울산 팡팡!